라면 먹을 게 사람. 네, 홍국수면. 삼골. 국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2015년 첫 콩국수. 어머니가 아침에 콩국물을 갈아놔가지고 소면을 삶아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먹어볼까요? 아주 그냥 아주 국물을 금방 갈아서 시원하지 않긴 하지만 왠지 시원한 콩국수면이 먹고 싶어서. 맛있다. 고소한 콩국물에다가 저는 소면으로 삶았거든요. 굵은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면이라고 있습니다. 중면 같은 경우는 한 7, 8분 정도 오래 끓여야 되는데 면발이 굵죠. 야채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소금 간하고 깨만 넣고 먹었는데 딱 좋습니다. 뒤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콩가루를 갈아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따가 콩가루에다가 얼음 넣고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그 뭐라 그럴까 국물을 그 빙수식으로 해서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좀 요거 있으면 대형마트나 뭐 식재료마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데 콩국수 하나 해먹는데 몇 백원 들지도 않습니다. 1,000원이요. 1,000원도 안 들어가고요. 아주 간편하게 저거 그냥 물에다가 저기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면 되고요. 면은 뭐 마트에 가서 판매하는 저 소면 구입하시면 되고 굵은 게 좋아하시는 분은 중면 했다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콩국수 같은 걸로 건강 잘 지키셔서 올여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